일상 중단하기. 전 여부로 뇌의 다른 정서를 잠재우고 심적 시연에 집중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중의 하나는 우리가 항상 일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완전히 꺼버리는 것이다. 명상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에 완전히 집중했을 때 뇌의 다른 부분으로 혈액이 전혀 이동하지 않는다. 혈액 이동이 없다는 것은 그 부위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는 의미고, 신경 활동이 없다는 것은 평소에 만들어지던 마음이 꺼졌다는 뜻이다. 손바닥을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손이 저린 것 같이 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몸의 어떤 부위로 가는 혈액을 오랫동안 차단하면 그 부분은 죽고 만다. 물론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혈액의 이동을 차단하면 뇌의 특정 부위에 전기 활동이 있을 때 뉴런들이 활성화되지 않게 된다. 해부의 법칙에 의하면 뉴런은 함께 활성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원래의 자아를 진정시키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인물이나 특성들의 마음을 집중한다면,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 새로운 자아의 심성을 전두엽에 맡겨 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새로운 회로를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고정된 연기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뇌의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줬던 점자 사형들에 대해서 기억하는가? 이들은 시력을 잃고 촉각으로 읽는 방법을 배웠다.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의 경우에 보통 시각 정치로 사용되는 부분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경우에는 감각 회로로 바뀐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한때 보기 위해서 사용했던 회로가 끊어진 것이다. 시각 회로를 서로 고정시켰던 신경성장 인자는 이제 새롭게 발달된 회로를 굳히는 시멘트로 사용된다. 이것은 함께 활성화되면 서로 연결된다라는 원칙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고 과정을 반복적으로 중단하면 함께 활성화되지 않는 신경세포는 더 이상 서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더잘된 일은 이러한 신경세포들은 비활성화된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에 이들은 새로운 연기를 추구하고 신경성 인재를 재활용해 새로운 연기를 이룬다. 신경이 재편성되는 셈이다. 신경성장 인자는 예전의 회로에서 새로운 회로로 옮겨간다. 우리는 신경성장 인자를 재사용해서 일상적으로 활성화해 얻은 예전의 신경 패턴을 새롭고 향상된 패턴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내심을 갖고 자녀를 대하는 것에 대해 심적 시연을 하기 위해서 결심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만약으로 시작되는 자기 완성적인 질문을 통해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모델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심적 심연에 집중하고 그것을 반복하면 새로운 패턴의 신경망이 활성화되고 뉴런들이 새로운 조합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윈내라는 새로운 마음 상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우리가 회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반복과 연합의 법칙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을 심적 시연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서 발끈하기라는 오래된 신경망에 있던 자리에 인내라는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급함이라는 예전의 마음을 버리고 인내라는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낸다. 하나의 신경망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예전의 신경망을 지우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므로써 뇌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깃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생물학이다. 여기 그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자. 당신은 삼재간 아이들이 학교에 간후 매일 한 시간씩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전화기를 꺼놓고 의자에 앉아서 인내심이 있는 새로운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를 심적 시연한다. 육아 잡지에서 본 화내기 전에 10가지 세계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동요하지 않는 태도를 회상하기도 하고, 여기에 몇 가지 다른 예와 정보를 덧붙이기도 한다. 이를 통해서 인내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의식과 이미 뇌 속에 해를 형성하고 있는 경험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전두엽의 도움을 받아서 의도적으로 머릿속에 여러 시나리오를 상상해본다. 가장 인내심이 없었던 순간을 회상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심 있는 자아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초상을 발달시킨다.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적 시연을 할때
당신은 지금까지 저장한 기억을 바탕으로 가장 진화된 자신을 떠올릴 수 있다. 신경망을 새로운 조합과 배열로 활성화하여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마음은 내의 산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란다. 당신은 내는 이제 심적 시연을 하기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인내심, 연결, 성급함, 연결 끊기. 이제 새로운 신경망을 반복적으로 활성화하고 연결하면 당신은 더 강하고 오래되는 지속되는 시냅스 연결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활성화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 인내라는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진다. 이제는 당신의 심적 시연을 할 때마다 인내의 상태에 완전히 도달하 이전까지는 그것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당신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인내의 마음은 더 자연스러워진다.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전에 사용하던 신경 회로가 병적인 것이고 환경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며 감정을 폭발시키는 화학적인 중독이며 비극을 즐기는 자아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신경 회로들은 분노와 화로 계속 살찌웠던 것이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에피타이저와 자기 채찍질이라는 후식도 곁들여서 말이다. 심적 시연을 시작하고 몇 주가 지나면 과거의 회로들은 할 일이 없어진다. 이 회로들은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다시 활동하고 싶어한다. 이들은 뇌의 다른 부위가 활동하는 것으로 서 황폐한 성급함의 마을에서 벗어나 활발한 인내심의 마을로 합류하기를 원한다. 기존의 신경망에 있는 다른 신경세포의 연결을 끊고 새롭게 형성된 인내심의 신경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신경 회로들은 불청객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경성장 인자라는 집들이 선물을 들고 간다. 집들이 선물을 들고 간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기존의 신경망이 해체되고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될 때 신경인자가 재편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11의 1 재편성되는 것을 이제 당신의 인내심 말에서 심적 시연을 한지 3주가 지났다. 어느 날 6살짜리와 7살짜리 자녀들이 방과 후 집으로 왔다. 비가 오자 정원 가꾸기가 끝나지 않은 개들은 진흙탕이 되었다. 당신은 두 아이가 새 운동화를 신고 진흙탕 한가운데 있는 그네로 달려가는 것을 본다. 당신은 미친 여자처럼 달려나가 소리를 지르는 대신에 아이들의 낡은 부츠를 찾는다. 그리고 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잠깐 와서 신발을 갈아 신으라고 아이들에게 말한다. 만약 아이들의 엄마 맞아? 라는 표정을 짓는다면 당신의 심적 시연은 저성공을 거둔 것이다. 내 책임의 이 과정의 한 부분에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는 이 장에서 피아노 연주를 심적 시연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다. 원래 이 실험에서 4개의 집단이 있었다. 실제 피아노를 연주한 집단, 피아노를 연주 심적 시연한 집단, 대조군. 아무런 지식 없이 피아노를 연주한 집단이 그것이다. 5일간 매일 2시간씩 마음대로 피아노를 친 사람들은 어떠한 정보나 지시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회로를 매일 활성화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고 일관된 자아를 심적 시연해야 한다. 예전의 신경 패턴이 끊어지고 새로운 신경 패턴이 좀더 정교하게 발달하면 우리의 몸의 세포에 새로운 신호를 보낸다. 우리는 새로운 회로를 발달시키고 예전의 자아와 관련된 시냅스 연결을 끊으면 우리 몸은 세포 하나하나에 달라진다. 말하면 세포 역시 우리의 생각을 알수 있다는 것이다. 혈액질의 회로가 조금씩 바뀌면 세포는 다른 신경 신호를 받고 스스로 수정하게 될 것이다. 성급함, 인내심. 연결 끊기. 신호 전달. 새로운 자아에 의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죄책감의 신경망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세포를 가진 죄책감과 관련한 신경 신호 역시 달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죄책감의 회로가 줄어들면 그에 대한 신호가 세포로 전달될 가능성도 낮아진다. 뇌의 죄책감의 회로가 없어지면 세포들도 죄책감을 위해서 수행체 부위를 수정하게 된다. 신경망이 없어지는 세포에 더 이상 그것을 위한 수행체 부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책감의 수행체 부위는 다른 감정의 수행체 부위로 변하게 된다. 결국 죄책감의 신경망이 없어지면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게 되고 세포로 밀려들던 죄책감의 펩티드도 생산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정적인 중독을 극복했을 때 몸이 치유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계획을 새로 만들고 마음의 일상적인 세력권에서 벗어남으로써 원하지 않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우리가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고 예전 것을 버릴 때 우리는 새로운 신경화학적인 정보를 세포에 보내게 될 것이고 소형체 역시 바뀌게 된다. 그럼 이제 변화를 위해서 주의 집중력과 정신적인 도전을 좋아하는 전두엽의 특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심적 시연과 명상의 기술. 당신은 이제 심적 시연을 할 만한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서 보낼 수 있는 하루 한 시간이 내게 있나?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제대로 심적 시연을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에 대해 기억이 사라지고 한 시간이 5분처럼 느껴질 그러는 점이다. 시간을 찾고자 하는 동기를 갖기 전까지는 당신은 어디서 그 시간을 만들 수 있을지 알수 없을 것이다. 전두엽의 활동은 의사를 결정하고 자유의지를 선택을 하고 계획을 세우며 미래에 대한 직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몸의 어떤 특정한 느낌과 넘쳐나는 정보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을 무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고정된 내 회로와 예전의 상태는 늘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게 막는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 새 이르기까지 말이다. 작든 크든 간에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고 변한 구역에서 더 멀리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변한 것을 좋아한다면 익숙한 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은 조용히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버겁게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잠시라도 고요와 평화의 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동경하는 고요와 평화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유희로 끝나곤 한다. 그들에게 내가 제안하는 온 마음으로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심적 시연 말이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상기라고 부르는 어떤 도구를 가방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자주 꺼내 사용하지 않아서 좀 녹슬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닦을 수 있다. 명상기에는 학대경과 비슷하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대경이나 현미경, 망원경 등을 가지고 싶어했던 것을 기억해 보기 바란다. 우리에게는 우주의 신비를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과학적인 장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아이들은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많다. 호기심과 명상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무언가에 대해서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교육 체계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억압한다. 나는 이것을 우리에게서도 목격했다. 부모로서 아이들이 던진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어른들은 이 질문에 너무 빨리 대답한다. 답을 지어내든지 사실을 알려주든지 간에 우리는 빨리 대답하고 이 상황을 넘어가려 한다. 아마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빨리 넘어가고자 하는 압박도 더 심할 것이다. 매일 나가야 할 진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학창시절의 수업 중에서 아직까지 나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수업의 조제에서 벗어난 것들이다. 나는 선생님들이 헌법 조문을 배우도록 하는 대신에 3000% 빠지는 것을 좋아했다. 예를 들어서 수업의 조제에서 다소 벗어난 토마스 제퍼슨의 일생 같은 것들이었다. 내 마음 속에서 명상의처럼 다소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특정한 생각이나 개념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처 없이 헤매는 것과 비슷하다. 심적 시연을 시작할 때 어떤 개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 명상하는 동안에 나는 스스로에게 만약으로 시작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결심을 해야 더 진화된 삶이 될까? 내가 좀더 열정을 갖게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은 뭘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명상할 때 사색이 된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여기서 심적 시연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색은 좋은 이유는 절대적인 것이나 옳고 그름 흑과 백, 예와 아니오 같은 이원적인 대답이 아닌 열려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두엽의 위대한 점은 이러한 사색적인 명상에 참여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뇌에는 이미 수많은 이원적인 답변들이 있다.
우리는 전도협을 사용하지 않고도 네 곳곳에서 쌓여있는 수많은 경험과 사실을 분리하여 거의 즉각적으로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색적인 질문에 빠져서 다른 대안과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전도협은 흥분하게 된다. 그 이유는 그에 대한 답이 내 어디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답에 도달하기까지 기꺼이 하는 고생을 전도협은 좋아한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좋은 도서관 사서들이 많다. 이들은 하루에 거의 모든 시간을 식수대나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대답하며 보낸다. 운이 좋으면 그들은 도서관을 자주 찾는 이용객으로부터 미국 인구 통계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을 것이다. 사서들은 언제나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전도협과 미국 서부 원주민들의 발크기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물었을 때 또는 아나사지의 성세와 광활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 그들의 눈은 커진다. 그들은 이러한 종류의 질문을 받기를 늘 기다려왔던 것이다. 전도협도 마찬가지다. 전도협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의 모델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사서들이 받는 대부분의 질문은 한 가지 자료만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은 사색이 필요한 질문을 하면 전도협은 다양한 자료를 뒤져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삶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묻는다면 전도협은 다른 내 부위와 잘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장점을 활용해서 전투기로 달려나가는 비행사들처럼 바로 행동에 뛰어들 것이다. 전도협은 자연스럽게 과거에 우리가 더 자유로웠을 때 기억을 파헤치고 가족이나 동료, 친구 중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또한 전도협은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다른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저렇게 생각하는 천지로 사는 미래의 삶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 또한 이것은 하나의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답도 아니다. 여러 자료를 한데 모아야 한다. 전도협은 이 같은 조각 그림 맞추기를 좋아한다. 조각 그림 맞추기와 사색적인 명성의 차이는 전도협이 참고할 수 있는 완성된 그림의 이미지를 볼수 없다는 점에 있다. 조각 그림 맞추기 완성된 이미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성격이라 볼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사색적이고 명상적인 질문을 하고 대답할 때 우리의 자아를 정의하는 전형적인 신경회로의 활성화가 중단된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미 형성된 성격의 틀 밖으로 벗어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고정된 신경 패턴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정보의 새로운 조합을 시도한다. 실제로 우리는 몇몇 고정된 패턴을 차단함으로써 좀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뇌를 만들어낸다. 우리의 전두엽은 이 같은 일을 좋아한다. 뇌의 새로운 회로를 활성화하고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다. 신경의 지도 다시 그리기. 이상적인 이미지에 우리 의식을 집중하고 그 이미지가 외부 환경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뇌의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전전도 표지라는 성격이라는 익숙한 영역 밖에 새로운 회로를 만든다. 내가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런 방법으로 전두엽은 뇌의 새로운 기억의 형태로 의식적인 인지의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이러한 기억의 저장과 지도, 그리기의 과정은 마음이 생각을 경험했다는 물리적인 증거가 된다. 그러면 생각이 우리 뇌의 하나에 잘 닦인 길로 나타내는 것이다. 영상의 발달을 통해 우리는 신경망을 이루는 뉴런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마음이 생각하는 경험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주의 집중을 어떻게 해야 뇌의 연결을 수정하는 데 영향을 줄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새로 구입한 홈 시어터의 리모컨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안내 서에는 집중을 요하는 낯선 단어들이 많을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강아지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당신의 얼굴을 핥고 있다. 이때 전화벨이 울리고 머리가 아파온다. 게다가 10분 후에는 학교에서 딸을 데리고 와야 한다. 확실히 여러 자극에 관심을 분산하면 현재 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된다.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강아지나 전화, 두통, 약속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다양하고 집요한 신경망이다. 이런 신경망은 감각 피질의 운동 피질에서뿐만 아니라
대뇌 심피질의 연합 영역에서도 전기적으로 활성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익숙한 신경망이 활성화되는 동안에 우리 뇌는 이러한 새로운 것으로 집중할 수 없다. 이미 너무 많은 익숙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서 새로운 정보와 연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개념을 좀더 깊이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관심이 이미 존재하는 신경망으로 이동할 때 우리의 의식은 자아의 정체성과 연관된 익숙한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돌아온다. 우리의 의식이 우리를 교정하는 과거의 모든 연합 기억을 담고 있는 전에 만들어진 신경망을 다시 한번 점령하는 것이다. 당신의 홈 시어터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신의 관심이 당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과거의 신경 회로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저녁 식사에 누가 오며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수학 공식을 외우지 못하는 이유다. 마찬가지로 저녁 준비와 고양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터넷으로 휴가 때에 이용할 비행기를 예약하려는 짓은 현명하지 못하다. 두 생각이 주의 집중을 두고 서로 경합하기 때문이다. 뇌의 새로운 장기적인 신경망을 형성하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과 연관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만들려면 우리는 여러 신경망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전두엽이었던 신경망을 활성화하고 어떤 것을 억제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배우고 있는 것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새로운 것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할 때 그것을 아무 관련이 없는 과거의 회로와는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에 온 마음을 집중할 때 전두엽은 뇌의 다른 부위의 신경망이 활성화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전두엽이 뇌와 뇌의 다른 부위와 연결되어 있으며 집중하고 있는 것에 따라 다른 중추의 기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주의 집중할 때 전두엽은 우리가 선택한 이미지라면 무엇인지 마음에 붙잡아 둘수 있다. 연합된 다른 신경망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말이다. 이것이 우리가 심적 시연을 할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차단해야 하는 이유다. 심적 시연은 우리가 실현하기로 선택한 개념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리모컨 사용법 배우기로 다시 돌아가자. 당연히 주의 집중의 기술을 발달시켰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전두엽을 더잘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느라 두통조차 느끼지 못할 것이다. 강아지가 얼굴을 긁거나 발 위에 누워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벨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아무런 방해 없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예전의 회로를 새롭게 다시 연결하려면 집중력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것이 집중하는 법을 처음 배울 때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이유다. 그러려면 홈 시어터를 작동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관심을 요하는 다른 방해 요소가 없는 시간을 찾아 전화카드로 뽑아놓은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우리는 결과를 원한다. 그리고 주의와 집중만이 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마음속으로 연습하기. 결국 모든 것이 심적 시연으로 귀결된다면 심적 시연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지금쯤이면 당신은 생각으로 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심적 시연이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어떤 활동을 마음속으로 연습하면 실제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큰 효과를 볼수 있다. 여기 그 예가 있다. 1992년에. 그래서 세 집단에 나눠서 진행한 실험을 소개한다. 첫 번째 집단은 4주간에 매주 5번 왼손의 손가락 운동을 하도록 했다. 두 번째 집단은 같은 운동을 같은 시간 동안에 마음으로 연습하도록 했다. 손가락의 근육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말이다. 대조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실험이 끝나고 과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비교했다. 먼저 첫 번째 집단과 대조군의 손가락의 힘을 비교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역시 실제 운동을 한 집단은 대조군보다도 손가락의 힘이 30% 강해졌다. 우리는 어떤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그 근육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손가락 운동을 심적 시연한 사람들의 손가락 근육의 힘 역시 22%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마음은 우리 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심적 시연으로 손가락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다른 일도 가능하다. 어떤 상처나 질병을 스스로 치유하는 일 같은 것 말이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발목을 삐었다고 하자.
보통 완치되기까지 4에서 6주가 걸릴 것이다. 여기에 얼음을 대거나 아빠 붕대를 감으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대신에 걷고 뛰고 달리는 것을 심적 시연한다면, 즉 다친 발목의 움직임이 아닌 건강한 발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 이미지가 다친 발목의 회복을 도울 수 있을까? 이 과정은 손가락 강화 운동과 다를 게 없다. 다친 발목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심적 시연하면 발목에 상응하는 운동 조절의 신경망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면 다친 발목에 할당된 뇌의 신경망이 더 진일보한 형태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고, 이 회로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 신경망의 연결이 강화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다친 발목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중할 수 있다면 발목은 치유되고 더 강해질 것이다. 자율신경계에서 나온 신호의 다친 발목의 치유 과정을 촉진할 특정한 표식과 메시지가 담길 것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뇌를 활성화할 때 우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마음 상태를 만들 수 있으며 몸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조정할 수 있다. 이는 발목의 치유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고 뇌에 좀더 새롭고 복잡한 신경망을 만든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다. 사랑에 관한 단상. 심적 시연과 삶을 바꾸는 과정에 관한 더 논의하기 전에 사랑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싶다.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다른 책의 일부가 내 책에 몇 페이지 삽입되었다고 생각해도 좋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때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었다. 솔직히 나는 우리 모두가 사랑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나 우리가 결실을 보기 원하는 세계를 온전히 그리고 깊게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랑은 동기를 강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뇌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화학작용은 생돈 모두일 때의 화학작용과 완전히 다르다. 중뇌에서 분비되는 사랑의 묘약 덕분에 모든 포유류들은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자신의 이상과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새로운 버전의 자아와 화학적인 유대를 맺는다. 누군가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기억해 보기 바란다. 그 사랑을 다시 보기 위해서라면 높은 빌딩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을 것이다. 이 새로운 사랑을 삶에 들이놓는 데는 어떤 방해도 있을 수 없다. 새로운 자신의 비전에 대한 심적 시연의 과정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에 사랑에 빠져서 이것에 결코 질리거나 실증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이 새로운 개념과 함께 있고 싶었다고 느껴야 한다. 우리를 반복적으로 지혜하고 활기차게 하며 영감을 주는 생각의 패턴과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는 일이 창의적이고 즐거운 과정이 될 것이다. 모든 야생동물들은 새로운 신경망이 대대적으로 형성되는 초기 발달기에 재미와 즐거움을 많이 느낀다.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순수하고 진실된 모든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자아의 비전이다. 우리에게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고의 이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몇 시간을 명상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우리에게 승리하는 데 부족한 목표를 세울 이유가 없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그림의 떡이거나 용기를 주기 위한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다. 우리가 전두엽으로 새로운 이상을 심적 시연하고 그 이상이 주변 환경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현실이 되면은 그 이미지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가장 진화된 새로운 자아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병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을 바꾸는 것은 몸 전체를 바꾸도록 마음을 활성화하는 것과 같다. 나쁜 관계를 끊고 새로운 신경망을 만드는 것은 삶에 건강하고 의미 있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가져온다. 이러한 관계는 자신의 가치라고 여기는 신경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이든 살을 20kg 빼는 것이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마음이 좀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기회의 문이 열린다. 자신감을 심적 시연함으로써 우리는 삶이나 직장에서 길을 찾을 수도 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때 우리는 우주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의지와
행동이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의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들의 병을 마음 등 상태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었고, 결과로 그들의 몸은 새로운 신경화학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우울이나 자기불신, 공포 같은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앉아서 심적 시연을 해봤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깨달았다. 예전에 저항하는 자신을 규정하는 감정과 우리의 삶을 늘 같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세포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마음 상태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로 만들었다. 심적 시연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되고 새로운 생각과 틀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된다. 심각한 질병을 자연치유한 사람들은 단지 종양의 크기와 몇 센티미터 줄어 신경을 누르지 않거나 몸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상상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울하고 아픈 존재, 대신에 밝고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을 연습했다. 목표에는 완전히 미치지 못했지만은 이런 생각 덕분에 그들은 확실히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기준을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동기를 가질 수 있었고, 주의를 집중한 노력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았다. 목표를 높게 잡아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새로운 가지의 전두엽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움이 뇌의 새로운 신경망을 고정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다. 우리가 새로운 자아를 상상한다고 해서 바로 새로운 회로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심적 시연을 통해서 이상적인 자아를 3차원적인 이미지로 구성해야 한다. 전두엽은 복잡한 퍼즐을 푸는 것을 좋아한다. 전두엽은 뇌의 다양한 부위에서 온 과거의 지식과 경험의 조각을 새로 배운 정보의 조각과 조합하는 도전을 즐긴다. 그리고 나서 전두엽은 이것을 새로운 패턴과 조합을 가진 모델로 만든다. 전두엽은 이러한 작업에 매우 능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현하는 것은 이상적인 자아를 상상하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자. 우리가 되고 싶은 새로운 자아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쉽지가 않다. 과거의 그것과 연합해서 경험한 감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자아의 비전에 연결할 수 있는 감정은 우리의 내면에서 불러온 사랑뿐이다. 다시 한번 말해보겠다. 사랑은 우리가 새로운 자아를 받아들일 때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다. 우리가 아직 그 새로운 자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 은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창조적인 과정에서 기쁨이 생겨난다.